아프리카 초원의 야생말은 흡혈박쥐를 제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흡혈박쥐는 동식물의 피를 빨아먹으며 사는데 늘 야생마의 다리에 달라붙어 말이 아무리 화를 내어도 끝까지 태연하게 피를 빨아먹고 나서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흡혈박쥐가 야생마의 피를 빨아먹는 피의 양은 극소수로 결코 야생마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생마는 왜 흡혈박쥐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일까요? 그것은 야생마가 흡혈박쥐로 인한 분노로 흡혈박쥐에 대한 격렬한 감정 반응이 야생마의 사망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노조절장애 자가진단 12가지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1. 성격이 급하고 흥분하며 금방 화를 낸다. 2. 온라인상 게임, 가상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돼 화난 적이 여러 번 있다. 3.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4. 잘한 일은 칭찬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5. 타인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 6.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탓한 적이 있다. 7. 화가 나면 타인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가한다. 8. 화가 나면 주위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9.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10. 분노가 극에 달아 운 적이 있다. 11. 타인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며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12. 일이 잘안 풀리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이다. 이 중에서 1개에서 3개가 나왔다면 분노 조절이 가능하고, 4개에서 8개면 분노 조절이 조금 어려운 상태이며, 9개 이상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분노는 신체 기관에 해를 입히기 쉬운데, 첫 번째가 바로 심장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주 분노를 느낀다면, 심장이 동맥 경화에 걸릴 확률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날 때 우리의 혈압은 빠르게 상승하고 혈소판이 뭉쳐져 동맥 경화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식욕 저하를 초래하여 소화기 계통의 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분노는 간에 영향을 끼쳐 간을 불편하게 하고 간과 슬개의 불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화를 잘 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의들이 반복해서 환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분노를 자제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고혈압과 심장병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스스로 분노의 감정을 풀며 마음속의 분노를 가라앉히십시오. 분노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십시오. 가능한 그 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또한 친한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충고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자신의 건강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게 합니다.